여러분 하이. 오늘은 노래 하려고 온 마이아가 아니라 한국어하고 한국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하려고 온 마이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하냐가 주제이고, 일단 K-POP하고 K-드라마만 좋아해서 취미로서 한국어 배운 사람들도 많은데, 그것만 아니라 좀 작업적인 한국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두 번째는 5년, 4년 전부터 통역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되었고, 자신감도 얻었고, 또 이제 내가 예상도 못하는 분야에서 엄청 많은 것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디지털 디자이너거든요. 근데 이제 통역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것도 많은 걸 알게 되었고, 또 전기 만드는 회사에서 통역하니까 전기가 어떻게 하는지,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고, 많은 거 알게 되었어요.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. 자신감이 엄청 많이 생겨요. 왜냐하면 나만의 무언가가 생기면, 찾게 되면 사람들이 와, 너 그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면 진짜 기분이 엄청 아주 그냥 네, 너무 좋아요. 좋은 기분이라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. 오늘은 그래서 Let's catch. 다음에 또 만나요. 여러분 바이.